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광고예요. 들어가자마자 정신산만하죠. 여기도 광고고, 여기도 광고고, 광고, 광고, 다 광고예요. 그렇죠? 다 광고고, 구글 같은 경우에 딱 깔끔하게 이 검색창 하나만 나와요. 이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죠. 지금 이렇게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네이버는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유튜브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어떤 글을 쓰면 안 되는지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네이버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네, 검색하시죠. 네, 쇼핑도 하고, 메일도 이용을 하고, 또뭐 정보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쵸, 뉴스도 있죠. 그래서 블로그, 카페, 쇼핑, 금융, 뭐 각종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네이버 판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는 철저하게 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광고예요. 플랫폼은 광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광고 노출이고요. 광고 클릭이에요. 그래서 광고 노출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또 광고를 클릭했을 때 클릭당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이버하고 구글은 메인 화면이 굉장히 다르게 노출이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광고예요. 들어가자마자 정신산만하죠. 여기도 광고고, 여기도 광고고, 광고, 광고, 다 광고예요. 그렇죠? 다 광고고, 구글 같은 경우에 딱 깔끔하게 이 검색창 하나만 나와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네이버도 이해하고 또 구글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와요. 파워링크라고 하죠.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광고부터 엄청 나오고요. 여기에서 뭐 검색 아무거나 치면 뭐 영어 학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는 게 어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파워링크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고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뷰, 카페와 블로그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가 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광고비를 벌기 위해서예요. 구글에서는 영어 학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여기도 이제 광고가 먼저 나오는데 또 다른 학원 사이트들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네이버는 이렇게 쭉 내려보면 외부로 넘어가는 사이트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4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이 되게 많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 4개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파워링크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즈 사이트, 또 이렇게 지역 검색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가 나오게 되죠. 외부로 나가는 거는 이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글은 외부로 나가는 문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네이버는 외부로 들어가는 사이트들을 네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라고 해서 히스토리라든지 네이버가 아닌 사이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구글 광고가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광고가 여기에서만 나와요. 파워링크 혹은 네이버 안에서 보여지는 뉴스 그리고 카페, 블로그 이런 거에서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는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는 다른 문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네 개밖에는 없어요. 근데 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로 외부로 나가는 문들이 굉장히 많죠. 네이버는 내부에서 다 머물도록 만드는 이유가 광고 때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도 구글 광고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통하는 분들이 네이버보다는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블로그에서 글을 이렇게 쓰다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 홍보, 내 사업 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외부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이버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싫어해요. 왜냐하면 외부로 통하는 분은 네이버 광고를 만날 수 없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자주 하면은 네이버에서는 그 블로그를 당연히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행위를 자주 하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경우에 그 블로그를 저품질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쿠팡을 막는 이유도 당연히 일단 외부 링크라서 싫어하는데 쿠팡이 지금 쇼핑으로는 1위죠. 네이버는 쿠팡과 지금 양강구도에 있어요. 쿠팡 링크만 올라오더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